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왜 저를 낚은 거죠? 네? 아니, 지금 닉네임은 김태인데 목소리는 장동민이에요? 네, 김태희예요, 김태희. 뭐가 김태희예요? 몸매가요. 몸매가 김태희라고요? 네. 몸매가? 네. 지금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죠. 남자인데 몸매가 김태희라고요? 네. 아, 굉장히 본인 몸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묻지도 않았는데 몸매 얘기 먼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몸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본인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만족하나요? 예, 좀 만족합니다. 만족한다고요? 아, 사실 아니에요. 아, 그럼 본인 몸매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뭐예요? 본인 성적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요. 미안해요. 성적 이야기를 굳이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물론 고민이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셨겠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예, 저 경기도 사는 고1인데요. 아직 고1이에요? 네. 좋아요. 왜 전화한 거죠?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많이 자, 늦었죠? 그 한 번에 이어서 좀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저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려고 하는데 몇 개를 외워야 해요? 하루에.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되냐고요? 네, 수학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자, 일단 질문은 하나인데 가장 급한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저 수학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수학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1인데?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좋아요. 그 고1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고1 수학도 몰라? 네. 각오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하려고요. 진짜로? 네. 할 수 있겠어? 네, 노력하려고요. 자신 있어요? 네.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네. 자신감 제일 중요해. 하여튼 뭐 까짓 거 하면 돼요. 쫄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네. 쫄면 일단 지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세상에 남자는 네. 자존심 없으면, 아니 자신감 없으면 네. 그냥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신감 갖고요. 네. 일단 지금 고1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응? 고1 거부터요? 왜냐면 중학교 네. 과정이 직접적인 범위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고1 것도 마찬가지는 한데 왜냐면 네. 고등학교 걸 모르면 고1 걸 모르면 고2 올라가서부터는 뭐 당연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고1 1학기 지난 상태잖아요. 네.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네. 방학 뭐 조금이라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계약한다고 해서 바로 뭐 빡세게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뭐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그 고1 1학기 부분을 다시 보세요. 다시 봐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일단 개념을 문제 그러니까 기본 문제 예제 포함된 그 개념 있잖아요. 그걸 네. 정말 듣고 있어요? 네, 적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요.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 정도 공부한 게 아니면 네.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와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든 네. 아니면 단기간에 과외를
좀 하든 돈을 들여서 네. 아까워하지 마세요. 단 뭐 한 달만이라도. 내가 고1 걸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네. 중학교 과정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그냥 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요. 뭐 네.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요. 네. 시간이 만약에 좀 여유롭게 있다 하면요. 네. 중학교 과정부터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중학교 과정부터 네. 교과서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하나도 안 돼. 근데 문제는 풀지 말고 그 기본 문제랑 예제만 붙어있는 그 개념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이들 실수하는 게 네. 기초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거 해서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뭐 문제집 막 심화 문제 무슨 막 A급 무슨 뭐 수학부터 해가지고 무슨 되게 어려운 것까지 막 그 중학교 뒤에 나오는 막 어려운 도형 기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딱 기본이 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해되는데 도움되는 그 부분만 딱딱 짚고 가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네. 다 봐도 되는데 다 본다 하더라도 그 개념 부분 심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심화는 어차피 고등학교 공부에서 하면 되니까 알겠죠? 네. 저 그리고 일단 질문은 한 가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일 몇 시간 인증 올릴 수 있어요? 내일 한 2시간. 야, 이 자식아, 형이 지금 보면, 지금 몇 분 동안 지금, 핏대 세워가면서 지금 상담을 해주는데, 두 시간 하겠다고요? 다섯 시간. 뭐야, 갑자기 어떻게 2.5배가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 갑자기 무슨 조화로니, 뭐, 무슨 조화로 2.5배가 된 거죠? 그냥, 형 보고 열심히 하려고요. 정말요? 네. 저를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아, 이 형을 보면 정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인가요? 밤마다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충을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고, 아니에요. 되게 좋아한다. 어쨌든 뭐 제 보기만 해도 공부를 된다고 하니 네. 좋네요. 자, 인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